안녕하세요의 주인공 조은정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께 나쁜 정, 미운 정 다 버리고 좋은 정만 드리고 싶은 가수 조은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와, 선생님, 제가 진짜 이수진 선생님의 인기를 새삼 느꼈어요. 아니 어떻게 저기 뒤에까지 저렇게 계셔서 저 깜짝 놀랐잖아요. 네, 이 열정, 그러니까 열정이 없으면은 이 노래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저렇게 못하시거든요. 아, 제가 오늘 조금 더 부담이 되네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먼저 전해드리고 저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할게요. 가르치는 그냥 평범한 미술학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어느 날 TV에 목포가요제 예선 접수 마지막 날이다 라는 그 광고가 딱 떴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귀신에 정말 홀린 듯이 퇴근하자마자 바로 그냥 KBS 방송국에 가서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예선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아마 그때 미술학원에 거짓말을 하고 아마 제가 목포를 갔던 것 같아요.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예선을 보고 그리고 이제 다행히도 본선에 붙어서 그때 이제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고 또 친구랑 같이 해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딸이 어떤 상을 받을지도 모르시면서 이제 꽃다발을 준비를 해오셨어요. 그래 놓고선 제가 가져오라고 한 말 한 적 없거든요. 근데 저희 아빠가 장려상을 불러도 딸 이름이 안 나오고 우수상을 불러도 딸 이름이 안 나오니까 괜히 저희 엄마한테 화를 내셨대요. 도대체 창피해서 이 꽃다발을 어떻게 다시 들고 가냐고 가다가 버리든지 해야 되겠다고. 근데 다행히도 최우수상에서 딸 이름이 나와서 네 창피하지 않게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그 계기로 해서 가수의 길을 걷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뭐 회사에 들어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때는 그런 걸 전혀 몰랐었어요. 저희 이제 아빠께서 우리 딸이 노래에 소질이 있구나 이제 싶으니까 이제 퇴직금을 이제 터셔서 퇴직금을 털어서 저희 첫 번째 발라드 앨범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쫄딱 망했죠. 왜냐면 그 뒤에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앨범만 낸 거예요. 그 시골에서 이제 저희 엄마 아빠는 그냥 딸이 앨범만 나오면 바로 그냥 어디 TV에서 불러주는 줄 알고 그렇게 했다가 정말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도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우울증까지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으니까 저희 아빠가 어느 날 다시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대로 포기하면 너무 아까우니까 너 트로트로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느냐.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에 솔직히 저는 그때는 발라드 아니면은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트로트를 하자고 해서 솔직히 고민은 했지만 또 실망시켜드리고 싶지가 않아서 알겠다고 하고서 이제 트로트 앨범을 냈죠. 그때도 이제 퇴직금에서 조금 남으신 걸로 앨범을 또 냈습니다. 그게 이제 12년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가수들이 요즘 혼자 다니는 걸 독립군이라고 하거든요. 회사 없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독립군으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너무 벽에 부딪히는 일도 많고 또 이제 여자 혼자서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려고도 해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가족공예도 배워보고 은공예도 배워보고 이랬는데요. 결국에는 다시 가수의 길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고 이제 앞으로는 한눈 팔지 말고 너의 가수의 길로 쭉 가라고 하면서 김동찬 선생님께서 쭉 가세요 라는 곡을 선물해 주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제 노래 쭉 가세요 전해드릴게요. 잊혀 있는 걸